안녕하세요. 욜로아 제주 권미란입니다. 제주도 주변에는요, 섬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들이 많은데요.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등 이런 섬 속의 섬에 가시면요, 제주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추자도 주민들이 뽑은 봄 추자탐험 10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맛있는 먹거리, 역사 이야기가 담긴 장소, 그리고 추자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풍경까지 이 10선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주도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봄향기를 느끼러 추자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욜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렌터카 숫자를 몇 년에 걸쳐 7,000대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렌터카 업체들이 한 달 사이 2,700여 대나 렌터카 증차 신청을 하면서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런 렌터카 업체 집단 움직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접수한 증차 신청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적용해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렌터카의 수급 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충동하여 반드시 차단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업체의 집단 반발에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렌터카 총량제는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나 예술계나 밑으로 떠들썩한 요즘 제주도에서도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직장 내 성추행이 폭로되면서 제주에서는 첫 미투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개 미투 선언은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제가 미투를 선언하는 이유는 제 뒤에 들어올 누군가는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좁은 제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숨죽이고 있어야 하는 이름 모를 여성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앞으로 성폭력 피해 사례 온라인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정 대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 같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도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도리 수영장에서 서핑을 자주 해서 이곳에 자주 왔었는데요. 자주 오긴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플랫폼을 이렇게 보다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곳에 특별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곳인데요. 하도 해변 옆에 위치한 성벽 별방진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제주의 성벽은 어떻게 쌓았는지 또 규모는 어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자료가 된다고 하네요. 이곳의 이름이 별방진인 이유는요, 원래 이곳 하도리의 옛 지명이 별방이었대요. 그래서 이곳이 별방진. 보시면 큰 돌들로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놨어요. 성벽의 높이는 약 제 키의 3배쯤 되는 것 같아요. 4m 정도? 성벽 위로 올라가면은 마을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계단이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죠. 뭔가 하늘로 향하는 계단 같은데요. 우와! 우와! 어, 웬일이니? 우와! 마을의 모습, 그리고 바다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멋있다.
성벽에 일부만 남아있다고 해서 전이 바닷가 쪽에만 성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기까지 성벽이 길게 남아있네요. 자, 성벽 위를 한번 걸어볼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하도바다도 두 배로 더 예뻐 보이네요. 하도에 오면 저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하도리 최고의 포토 스팟. 그리고 하도에 오면 이 별방진도 꼭 한번 올라와 보셔야 돼요. 요 위에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풍경, 하도리 마을의 풍경, 그리고 바다 풍경까지. 너무 멋있다. 왜 그동안 몰랐지? 저 정말 이거 자주 왔거든요. 나우제주 플러스 아니면 모를 뻔했네요.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인가 봅니다. 제주도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제주 4.3 70주년 캘리그라퍼 7인 초대전 새겨진 기억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고통인 제주 4.3을 예술로 승화한 방식으로 그려내보자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마음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가을방학이 3월 31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봄날 제주에서 펼쳐지는 가을방학 단독 콘서트에서 따뜻한 설렘을 느끼세요. 제주도는 계속해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이슬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봄비와 함께 꽃샘추위도 몰려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더욱더 춥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럴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기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육상과 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9도로 시작해 낮 최고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의 기상 악화로 오늘 제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공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공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공항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동해에서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윈드시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욜로아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